네, 시황 리얼 코멘트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분위기 먼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0.53% 올라 3,14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40%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972.53포인트 가리키고 있네요. 자세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10시 14분을 기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뭐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43억 원의 매수 우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매수 규모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만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외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지켜내고 있네요. 현재 구간 59억 원가량 매수 우위고요. 개인이 19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두 수급 주체는 오히려 이 시간대에 또 방향성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먼저 전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 오늘은 뭐 실적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얘기로 시작을 할까요? 네, 얘기로 시작해야 되는데 뭐 다 나왔고요. 네. 나왔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는 그 정도...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은 개장 전에 확인이 됐고 앞서서 이제 한 10시 11분을 기점으로는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결과가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로 꼽혔었던 만큼 실적이 주는 의미와 함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잠시 후에 특징주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다시 여쭤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입만 뻥긋거렸겠네요. 네. 네. 일단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정도면 됐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부문별로 보게 되면 무엇보다 반도체는 생각보다 좀 덜 나왔고 나머지가 열일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1분기 발표됐으니까 다음이 또 중요하겠죠. 항상 삼성전자는 분기를 앞서갑니다. 그러면은 다음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1분기도 이랬는데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좋아지는 2분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는 더 훨씬 좋다라고 하게 되면 매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꾸준히 레벨업 시도되는 모습들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실적 발표 당일 날이다 보니까 일단 또 치고받고 하는 상황들이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약간 부담으로 갔던 달러화가 드디어 이제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때 93대까지 갔던 부분들이 한 92대 초반대로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딱 좋죠. 게다가 또 삼성전자에 따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좋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됐다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기관도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기관의 변화가 조금만 더 갖춰지게 되면은 충분히 변화는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수도 레벨업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종목 찾기는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 체크가 돼 오늘은 시장을 왜 이렇게 올랐나라고 봤더니 오히려 증권, 은행 이런 쪽이 또 강세입니다. 네,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3,000선대 있던 증권주가 아니라 3,100선 이상으로 왔으면 당연히 따라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빈틈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면 나머지 쪽은 또 지수에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IT 수출 관련된 쪽의 모멘텀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이 쪽은 또 실적 모멘텀도 강하지 않아요? 아마 1분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겁니다. 1분기에요? 네. 왜냐하면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또 위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쪽에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또 어떤 대손 충당해야 될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못할 텐데 하지만 그래도 증시의 바로미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레벨업 될 때마다
또 같이 계단식 상승은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증권주도 관심은 갔되 하지만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LG전자의 실적도 오전에 나왔는데 그거 잠시 후에 여쭤볼 테니까 조금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삼성전자의 주가 현재 보합권 부근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창환 본부장,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을 기점으로 국내 증시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어닝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흐름들은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기대치가 많이 높았다 보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좀 오히려 빠지는 흐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을 했고 앞으로의 이런 뭐 이제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품귀 현상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를 좀 받치고 있는 섹터들이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친환경, 인프라 이쪽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산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수의 상승 방향성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 다가올 때 좀 주의할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기저 효과로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도 좋아지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적은 호행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시가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순환매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쫓아다니시긴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잡히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삼성전자 실적 얘기를 하면서 2분기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뭐 2분기까지 지속이 될 거고 오스틴 공장 가동이 또 정상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용 과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충분한 촉매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반도체 네. 부분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최근에 뭐 디램 현물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은 상황이지만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러한 디램 가격 상승과 반도체 업황 그 회복 전망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IM 부분 즉 이제 휴대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만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 전사적인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올해 지금 1분기 실적도 아마도 뭐 물론 이제 좀 전체적인 이제 잠정 실적이 아니라 본격 이제 1분기 실적이 자료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도 대부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IM 부분 쪽 즉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 쪽에서 올해 갤럭시 21을 조기에 출시하면서 상당히 좀 스마트폰 사업 부분 쪽에서 실적이 좀 개선될 것 됐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그러니까 반도체 비중이 그렇게 뭐 절대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가전 또 스마트폰 이러한 다양한 사업군들을 다양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개 사업 부문이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IM 스마트폰 즉 CE 가정 부분이 있는데 이번 1분기 호실적은 뭐 IM 부분,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호실적이 좀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향후 삼성전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도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LG전자 실적이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후쯤에 항상 나왔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나왔네요. 아마 실적 좋은데 빨리 내죠. 자신감인가요? 네, 네.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한 예상치보다 한 6천억 정도 더 나왔네요. 아, 너무 잘 나왔네요. 네, 1조 네. 8천억 정도 나왔는데 주가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 이제 정리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이제 기대감은 일단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어떤 저희가 보통 사업부나 회사를 정리할 때 보면 매몰 비용이라고 들어갑니다.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재고만 30만 대가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또 밀어내기 해야 되겠죠. 아마 특판 많아질 겁니다. 혹시 LG전자 스마트폰 생각하셨던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다 AS 사업부 남긴다고 그랬죠. 이게 수익성이 남는 부서가 아닙니다. 비용 들어가는 부서죠. 그런 관점과 함께 인력을 또 재배치합니다. 그러면은 기존 사업부의 인력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겠죠. 이런 쪽을 바라보게 되면 일단 아직 좀 생각할 숙제는 조금 남아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LG전자의 주가를 보다 보니까 올해 수익 나는 것 대비 PER 12배입니다. 기존의 LG전자를 알던 밸류에이션은 넘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전자는 VC 사업부라고 하는, 즉 전장 사업부가 이만큼 실적이 나서 이를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나 속도가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는 바뀔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확답을 못 준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상승하는 데는 제한될 수 있겠다라는 주가 쪽에서. 주가 그렇게 싸지도 않은 구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지금은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뭐 일반적인 패턴으로 LG전자는 좀 상고하절 성격이 있나요? 네, 지금 네. 보통 1분기가 즉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1분기가 좋고 계속 하향하는 기조였는데 네. 아마 스마트폰 사업부가 빠지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바뀔 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흐름들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 정도 밸류까지 줄 수 있는 LG전자의 주가야? 라고 하는 물음을 충분히 LG전자가 답하지 못하게 되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네. 숙제는 좀 남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LG전자의 주가 상승폭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0.31%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 얘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징주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철강주들입니다. 한국산 철강 대미 수출길이 열릴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철강주들 봤을 때 대한 네, 동국제강이 3%대 상승세를 나타내며 1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뭐 철강주들 흐름은 좋은데 오늘 문배철강이 또 10%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을 가로막았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미 의회에서 본격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일부 철강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철강주는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입니다. 네. 매수인데 지금 나왔던 미국 관련된 이슈는, 뉴스는 뚜껑 더 열어봐야 되겠죠. 아직 뭐 네. 논의 단계에서 뭘 수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거는 가능성인 건가요? 예,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지금 시장 분위기가 중국발 철강 산업이 구조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철강 가격 또 스크랩 가격 모두 다 우상향인 쪽에서 계속 고점대에 있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섹터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환경을 필두로 철강 산업의 어떤 출하량을 좀 조절하려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또 증치세라고 그러죠.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쪽을 환급하는 거를 뭐 폐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철강주에 대한 매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상대적인 국내에 대한 수혜가 더 높아지는 게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포스코를 보면서 다른 종목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대한제강, 동국제강이었었죠.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요. 아마 추세 흐름들 계속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도 지금 PR 계산해보게 되면 올해 실적 기준 한 7배,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려도 어떤 실적 확인될 때마다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종목 하나 눈길이 최근에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황금 S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 네, 이 회사 네네.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 철강 쪽인데 어떤 이런 금속의 강세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자회사가 있는데 코스닥에 UST라는 회사가 있고 또 인터컨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인터컨스텍이라는 회사는 약간 철도, 항만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수혜 볼 수 있는 자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시류에 딱 맞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올랐는데 어느 정도 좀 흔들리면은 비중 한번 관심 있게 늘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 종목도 최근에 좀 꾸준하게 올랐네요. 네, 네. 너무 싸니까 올라왔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실적 확인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또 매력적인 철강주 뭐 보세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아서 네. 네, 요즘에 열심히 스터디하고 있는 종목 황금 ST라고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철강주들에 대해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특징주 확인해볼게요.
네, 우리넷입니다. 국산 5G 전용 모듈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관련 모멘텀으로 오늘 주가 장중에 15% 넘게 올랐고요. 현재는 9%대 상승세 유지하며 9,4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들과 5G 이동통신 서비스 전용 모듈 개발에 착수를 한다라는 계획인데 우리넷이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사자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100일선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네. 최근에 이슈까지 하면 퀄컴까지 얘기하면 이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멘텀은 좀 충분한 상황이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산화 관련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특히나 삼성전자 출신들이 또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그 주도하는 부분들이 또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5G 쪽에 대한 투자를 또 늘리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이런 뭐 주파수 경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좀 이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지연들로 인해서 사실 5G 인프라 투자들이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17일에 퀄컴과 손잡고 이제 스냅드래곤 쪽으로 해서 관련된 사업이 좀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컨소시엄에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기술력 부분은 좀 믿을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른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또 주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흐름들까지 만약에 같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주가에 좀 강한 좀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은 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됐는데 관련 이슈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유진테크입니다. 역대급 투자 예고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6% 넘게 올라 52,700원의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현재는 2%대 상승세 유지하며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뭐 계속 갑니다. 신고가 행진 펼쳐지고 있고 유니셈도 현재 5% 넘게 오르고 있고 역시나 신고가입니다. 그중에 한 종목인 유진테크를 오늘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훈 과장, 유진테크 살까요, 팔까요? 유진테크는 지금 시점에서 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좀 심화되면서 또 이제 그 반도체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전공정 장비를 이제 증착 장비라고 하죠. 증착 장비를 이제 보통 이제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제 글로벌 이제 D램 반도체 3사에 고르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향 비중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뭐 최근에 이러한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향후 이제 그 투자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향후 이제 삼성전자향 퀄 테스트 통과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제 장비 공급이 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지금 나왔는데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유진테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의
단독으로 이제 납품을 했었던 이제 고쿠사이가 이제 장비를 이제 ALD라고 하는 이제 증착 장비를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유진테크가 이 부분 일부를 받아서 향후 이제 이원화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향 매출이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 유진테크가 이제 납품했었던 이 CVD라고 하는 이제 증착 장비가 대당한 30억에서 한 60억 정도, 30억에 40억 정도 사이였는데 이 새롭게 이제 납품할 수 있게 된 이제 ALD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납품 단가가 뭐 두 배 가까이 상승한 한 60억에서 대당한 70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만일에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유진테크가 삼성전자로 새로운 이 ALD 장비를 납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에 얼마만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고가 찍었는데 일단 주가는 더 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네, 지금 뭐 최근에 굉장히 지금 뭐 업황 지금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투자 핵심은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실제로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향후 업사이드가 얼마만큼 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다만 향후 이제 계속해서 현재 이제 고쿠사이가 100% 지금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진테크가 향후 이제 삼성전자가 이원화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향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네. 실질적으로 유진테크가 납품을 하게 되면 향후 이제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비존에서 유진테크를 뭐 대표적으로 골라서 보기는 했는데 김민수 대표님 지금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 높은 실적 성장세를 좀 예고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앞서 전공정 장비, 전공정 쪽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후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규로 딱 자리를 잡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 종목이 쉽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다 올라서.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소재 관련된 또 대표적인 쪽도 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은 약간 조절에 가시되 아니면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반도체 쪽만 아니라 OLED나 아니면 뭐 2차 전지까지 연결되는 뭐 OLED 소재 쪽? 네, 그렇죠. OLED 장비 쪽까지도 네. 연결되는 부분들도 확인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도 좀 올랐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저희가 알던 외관 검사 장비입니다. 이쪽과 OLED, LCD 쪽도 하고 있고 2차 전지까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좀 비싸긴 합니다. 주가 수준과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ROE가 35%대입니다. 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고수익을 충분히 반영하는 주가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실적 확인될 때마다 레벨업은 시도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 회사는 좀 올랐어도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덜 오른 거 좀 찾아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인텍 플러스 좀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나 이쪽 섹터에서 좀 종목 찾기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자전거 줍니다. 봄바람 타고 우리 같이 달려요. 네, 대표적인 종목이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알톤 스포츠가 더 강하네요. 16% 넘게 올라서 6,3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천리 자전거도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전거 관련주들이 또 왜 이렇게 강한 건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자전거주는 살까요, 팔까요, 지금 시점에서? 네, 일단 당장은 아니래도 네. 매수 의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자전거주는 일단 오늘 리포트 하나 나왔었죠. 삼천리 자전거. 네, 삼천리 네. 자전거에서 나왔고 더 중요한 거는 앵커님은 자전거 안 좋아, 별로. 아, 저는 네. 뭐 한 번씩 따릉이를 타기는 타는데 네. 개인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자전거 매니아입니다. 아, 자전거 갖고 계세요? 아, 그럼요. 뭐 이렇게 막 산악 자전거 막 이렇게 막 아닙니다. 비싸고 로드 좋은 거? 자전거 갖고 있고 이제 네. 그 미니벨로라고 그러죠. 바퀴 아, 작은 네. 거. 네. 갖고 있고 제 체력의 이 흐름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만들어 가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뭐 동호회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혼자,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이랑 뭐 정영 과장도 자전거 좀 즐겨 타세요? 한강 갈 때만 탑니다. 한강 갈 때만 정영 과장도. 네, 저도 예전에는 많이 탔는데 근데 한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워낙에 심해져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자전거를 야외에서 좀 잘 안 타는 편입니다. 좀 게으르신 네. 편인 네. 거네요. 운동 좀 하십시오. 운동 좀. 네. 네, 그래서 자전거는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과거와 다르게 이제 따릉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북유럽처럼 뭔가 네. 이제 이동 수단이 바뀌고 있다는 쪽인데 따릉이 만드는 회사가 알톤 스포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쪽이 부각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동 수단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까운 거리는 이런 뭐 따릉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겠다. 또 레저 건강 관리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혹시나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앞서서 이제 이동 수단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히겠다라고 하는 변이가 나오게 되면 공공 자전거도 따릉이가 아니라 따릉이 전기 자전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그에 따라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이 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기 자전거 하게 되면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회사가 SPG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터 관련된 또 감속기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실적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작년도 오히려 괜찮았는데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다음 기회에 한번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모터는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지금 같은 이제 전기차 모빌리티 시대가 나올 때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전기 자전거 얘기하면서 PSG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종목이 술술 나오는지 정말 김인수 대표님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기 자전거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주로 오늘 자전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견은 일단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대원 미디어입니다. 한 달 만에 주가가 무려 118%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8% 넘게 올랐고요. 현재는 14% 가까이 오르며 2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뿐만 아니라 오늘 뭐 손오공도 좋고 오로라도 상당히 강한데 모르겠어요. 이쪽 섹터가 왜 이렇게 강한지 오늘 하창한 본부장의 의견 들어볼 거고요. 대원 미디어에 대한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팔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제 이창진 앵커랑도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 용갑합체로 굉장히 좀 유명한 또 지금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공룡이 달리고 있으면은 이제 로봇이 와서 막 합체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상이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네, 그때 보셨다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좀 핫하게 좀 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파워레인저 2 관련된 부분, 제2 파워레인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부분에서는 일단 뭐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출판사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웹툰 쪽으로 IP를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뭐 이제 대형 미디어 같은 게 워낙 그런 쪽 관련된 IP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IP를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OTT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리지널 이 컨텐츠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비코마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런 웹툰 쪽을 같이 연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 쪽을 다루고 있는 쪽도 이제 운영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 미디어를 또 얘기를 드리면 또 닌텐도 얘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닌텐도가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마진율은 좀 낮지만 워낙 이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매출액 영업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뭐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신규적으로 진입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보자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네. 팔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김혜수 대표님과 정영 과장 혹시 용갑 합체 티저 영상 보셨어요? 아, 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보셨어요, 대표님? 저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헬로카봇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못 보신 두 분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거래요. 한번 보시죠.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반기에 방영이 될 예정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뭐 공룡과 로봇이 이제 합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저는 그래도 한국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어떠세요? 보니까 사고 싶네요. 정영 과장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생각 저 정도 퀄리티라면 충분히 뭐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흥행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저 화면 보면서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오, 멋있는데요. 네.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애들의 이제 공룡 로봇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열광하는 걸 알고 있는데 상당히 뭐 성인물 못지않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뭐 대원 미디어의 그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하창원 본부장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대원 미디어 외에 뭐 손오공이나 오로라가 오르는 거는 뭐 지금 뭐 같이 가는 개념이 거에 뭐예요? 네, 일단 대원미디어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러면 같은 류에 있는 손오공에 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정치 테마 뭐 이렇게 해서 또 움직이고 그러면 오로라도 비슷한 개념에서 움직이는데 아마 이 정도의 퀄리티라고 하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 처음 보셨어요? 네, 굉장히 괜찮죠. 네, 퀄리티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방영이 하반기에 뭐 예정이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물량 빠질 거고요. 그때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차게 찾아보고 갑자기 훅 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고 방영이 되는 그 시점을 좀 한번 우리가 타이밍적으로 찾아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담당 PD도 영상 오늘 처음 봤나 봐요. 상당히 멋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해주네요. 대원 미디어였고요. 다음 특징 주 확인해 볼게요. 네, 배터리 삼형제 보겠습니다. 외국계 매수세로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2% 상승하며 23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약세권이네요. 오늘 뭐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주가 흐름이 제일 약하긴 했습니다. 0.25% 소폭 약세 흐름이고요. 삼성 SDI는 1.87% 올라 65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다 좀 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향에 대한 얘기가 조금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뜯어다 봤을 때 K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 삼형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과장 살까요 팔까요? 배터리 삼형제 일단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삼성 SDI를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배터리 3사들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지금 그렸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러한 이유가 이제 유럽의 주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이제 확대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지금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BMW라든지 이러한 유럽 주요 이 완성차 업체들이 향후에 이제 전기차에 지금 각형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배터리 3사들의 이제 멀티플 프리미엄이 좀 축소가 되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제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뭐 악재 요인에서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일각에서 뭐 좀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그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이제 관련주 6개 이제 전기차 관련주를 추천을 했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곳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이제 삼성 SDI이고요. 뭐 이외에 이제 글로벌 회사 중에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골드만삭스가 이제 유망 종목으로 이제 꼽았었는데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3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주가에는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좀 내재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제 각형 배터리를 또 채택을 하면서 이러한 지금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삼성 SDI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게 본다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제가 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김민수 대표님 혹시 이쪽 얘기 아세요? 네, 네. 아침에 기사로 봤었는데요. 뭐 정책 효과가 좀 클 것 같다 이런 전망이던데. 일단 루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돼야죠. 저희는 네. 확정의 움직임으로. 아, 그래서 가다 빠졌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일단 노이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으면 저도 과장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살 때는 맞는데 잘 안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솔직히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버텨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LG화학은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또 분할 이후에 나오는 또 IPO다 보니까 약간 힘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더 힘이 빠져요. 그렇죠. 이제 집중은 LG에너지 솔루션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LG화학은 화학업체죠.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배터리 업체보다 좀 힘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아마 지금 한 단계는 레벨업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히 아직 김민수 대표님은 타이밍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하창원 본부장은 뭐 배터리 관련주도 좋게 보세요. 어떠세요? 저도 좋게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관심은 가지셔야 되겠지만 뭐 현재 네. 상황에서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지만 결국에는 종목별로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터리 3, 4 얘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시황 리얼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